지금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식 농성을 9일째 지금 이곳에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을 잃은 아픔도 너무 크실 텐데 이 도위에 단식 농성까지 이게 왜 항상 이런 일 겪으면 유가족이 길거리를 나와야 되고 단식을 해야 되고 이 아픈 가정들을 계속 이렇게 해와야 되는지. 특별법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 혜택 받자고 저희가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생존자, 목격자, 상인들 조금 더 나가면 정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식도 오래 못하죠. 문제갑 의원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단식 농성 먼저 시작했고 지금 의원실 의원이 동참하기 시작했. 단식 끝나고 복식 잘 하세요. 복식을 복으로 해주면 더 건강해져요. 네. 단식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회 의사당 앞에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장소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식 농성을 9일째 지금 이곳에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단식 농성장 단식 9일째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안에 날씨가 엄청 더운데 이 안에 뭐 에어컨도 없고 진짜 더우실 것 같아요. 얼마 힘드세요? 네. 가족을 잃은 아픔도 너무 크실 텐데 이 무더위에 단식 농성까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정치권에 원망이 많습니다. 왜 항상 이런 일 겪으면 유가족이 길거리를 나와야 되고 단식을 해야 되고 이 아픈 가정들을 계속 이렇게 해와야 되는지 정말 저희가 너무 원망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고리를 좀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죄송할 따름이죠. 다른 뭐 노력은 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법 절차상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어려움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론으로 저희 이태원에서 채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별법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우리 아이들 혜택 받자고 저희가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생존자, 목격자, 상인들 조금 더 나가면 정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법이거든요. 네. 염두해 주시고 정말 이게 제정이 돼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단식은 모르니까 단식도 오래 못하죠. 5일씩 했는데도 힘들었어요. 그게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문제와 용접법은 대표님이 계신데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20일 때 그렇게 성공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제대로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이 안 해주면 우리 유가족 식구들 정말 다 죽어요. 대표님. 우리 몇십 년을 정말 긁어 바래고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85이나 됐어요. 대표님 처음 만날 때는 정말 그때는 젊었는데 성남에 계실 때 대표님 계실 때 꼭 이 법 만들어주십시오. 역사에 유가협 분들과 또 만나시고 가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공작법이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정무위에서 아직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민주유공자법인 특히나 민주당에서 가장 강하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고 특히 유가족분들 이야기하시는 게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이재명 당대표 계실 때 민주유공자법 꼭 제정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우리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재갑 의원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단식 농성 먼저 시작했고 지금 의원실 의원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네, 2일째 윤재갑 의원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실 의원도 함께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식이 초심님 단식 전문이시잖아요. 아, 네. 단식 어떠세요? 하면 아니지 단식을 하면 건강해져.
단식을 하고 복식을 잘하면 몸이 더 건강해져. 근데 단식하고 복식 잘못하면 죽는 사람도 있어. 단식 열흘 하면 복식은 한 20일 해야 돼.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차라리 우리가 돈을 주자 1조쯤. 우리가 돈을 줘서 그걸 버리지 않는 것보다 버려가지고 우리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수산업에 피해가 더 크지 않냐. 그 돈을 일본에 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그걸 뭐 고체화를 시키든 아까 이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1조, 3조 드는데 그런 방법까지 저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오죽했으면 그런 제안까지 하죠. 예, 김대노 의원님 그 부분에 좀 합리적인 의견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네.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냐고. 예, 저도 단식을 많이 해봐서 단식 끝나고 복식 잘하세요. 복식을 고보로 해주면 더 건강해져요. 네, 단식하고. 네. 국회의원들 다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다고 니네들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법을 내가 냈는데 내가 낸 법은 죽고 다치고 실종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 김성주 의원이 대상 아니냐고 저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김성주 의원이 시위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5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러고 치료가 돼가지고 장애를 안 받았어요. 여기서 다친 사람은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주 의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셀프란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고 두 번째는 보상받는다 가지고 네. 계속 문제 제기했어요. 그 보상받으려고 민주화 운동했냐 이 더러운 놈들아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 그냥 보상이 아니고 국가 유공자가 막 국가 유공자가 되면 유공자로서 이 국가가 예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는 거지 민주화 유공자들한테만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런 건데 유공자로서 당연히 받는 건데 그거가 정 문제가 된다면 그럼 그거 우리 포기하겠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뭐 그 애들 취업하는 거라든지 무슨 진학할 때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싹 없애버려서 그렇게 수정을 다시 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 제기했던 거는 난민전 뭐 이런 국가보안법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또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국가유공자법 네,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가 낸 법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국가 유공자에서는 유공자가 되려면 처벌받으면 안 되는 법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 특경법, 뭐 특가법, 그다음에 성폭력법 이런 거에 걸린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국가 유공자가 안 돼.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걸러질 건 다 걸러져 있어요. 단지 국가보안법 부분은 고문으로 해서 이거를 조작했다거나 이런 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다른 법들은 다 원천적으로 배제시키지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은 조작의 경우는 살릴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829명인데 그 829명도 다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걸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걸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당이 제기했던 뭐 난민전이나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미 걸러지게 돼 있는 거고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게 돼 있는 그런 법 내용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을 걸라고 가짜 뉴스를 또 뿌린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프레임은 우리가 벗겨 나가면서 6월 달은 이제 이미 다 가서 네. 6월 달에 60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꼭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또 어려워졌고 7월 달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딱까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 놈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